첫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4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보험을 잘 아는 보험 설계사에 여러 명의 의사들까지 가담했고 허위 진단서가 동원됐습니다. 일가족 4명이 허위 청구로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내과 원장 B 씨는 4년 전부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B 원장이 평소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 A 씨가 피보험자를 보내면 심혈관 질환 환자인 것처럼 진단서를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은 보험 설계사 A 씨. A 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하러 온 고객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심뇌혈관 보험 등 고액 상품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일부 보험 가입자는 많게는 21개의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B 원장의 병원처럼 미리 말을 맞춰놓은 병원에서 협심증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이 나오면 이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타냈고, 일가족 4명이 모두 허위 청구로 5억 7천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보험 설계사 4명과 함께 의사도 8명이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주도한 보험 설계사 A 씨와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사 B 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4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 특성상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이 브로커들은 피보험자들을 보험에 직접 가입시켜서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특정 설계사의 고객들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자 이를 의심한 보험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정 모집인이 모집한 건에 대해서 이제 진단비가 특정 병원에 이제 특이적으로 좀 몰려 있던 게좀 의심스러웠고요. 다만 구속된 B 원장의 병원은 단순히 검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에 보험 사기로 검거된 40여 명의 일당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인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강훈입니다.